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네, 오늘 애호박찌개입니다. 네, 애호박이 제철이에요. 감자도 그렇고요. 자, 이제 감자는 이렇게 이제 도톰도톰 네, 적당하게 먹기 좋게 썰어 놓고요. 애호박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이로 썰다가 다시 또 반 갈라서 네, 감자랑 비슷한 크기로 이제 이렇게 썰어 둡니다. 양파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양파도 아주 좋아요. 햇양파. 자, 오늘은 고추장찌개이기 때문에 고추장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고추장 두 큰술 들어갔고요. 네, 이제 마늘 들어갔고요. 여기다가 아주 제일 작은 멸치. 네, 안 넣어도 되는데요. 이왕이면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날 거고요. 네, 아주 작은 멸치 넣었고요. 나 이제 여기서 그 감칠맛 나게 그 설탕을 네, 한 큰술 정도 들어가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. 고추장찌개는. 네, 여기다가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었고요. 매콤하게. 자, 더 여기다가 쌀뜨물을 넣어서 조금 이제 골고루 버무려 준 다음에 네, 어느 정도 이제 되었으면 다시 이번에는 쌀뜨물을 크게 네, 자박하게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요. 센 불에 5분 그리고 중약 불에 5분 정도 끓이게 되면 이제 이 모습이 되겠어요. 다 익었어요. 감자, 호박 다 익었고요. 자, 이제는 여기다가 두부하고 네, 마지막이 되겠죠. 네, 두부하고 이제 두부 이제 미리 썰어 놓은 거 두부 그리고 이제 간을 이제 봤더니 조금 싱거워요. 그러면 이때 새우젓으로 이제 간을 하게 되겠고요. 네, 조금 그 짜다 싶으면 네, 생수를 살짝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. 간은 딱 맞는 게 맛이 있어요. 네,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게 되는 여름 애호박찌개입니다. 네, 고기가 안 들어가도 정말 1등으로 아주 맛이 있어요. 네, 밥에다가 쓱쓱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네, 바친 시간 되세요.